자, 오래간만에 그늘진 날씨 바람까지 불고요. 자,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온다고 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간만에 내일은 좀 소나기가 좀 시원하게 자, 더위를 좀 삭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 유념하시고 자, 항상 졸만 있으시기를 자, 기원하면서 자, 오늘 자, 7월 30일 금요일 네, 금요일 방송 차분히 한번 시작해 볼랍니다. 네. 자, 오늘은 잘생긴 무대포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꺼지면 이제 어머 지금 나 마이크 잡으라고 시켜놓고 뒤에 가가지고 덥다고 그냥 저거 만지고 있네. 나를 그냥 시키든지 하지. 자, 아무튼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쁜 아가씨님 반갑고요. 구름따라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우리 구름따라님 저쪽 지금 거기도 날씨가 무척 무더울 텐데 땅끌 마을 그죠? 자, 아무튼간에 자, 오늘 자, 저희 방송은요 8시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이고, 사람 볼 줄 안다니까.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 그지요. 사람이 착한 거고 남을 보더라도 착해 보이고 잘생긴 분이 사람을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뭐 묻은 게 아니라 컨셉이야. 아이고, 이원태님도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스피커가 어디 갔어? 스피커 뒤에 있어. 왜? 자, 이제 저는 20명 올 때까지 이렇게 주둥이만 풀고 있을랍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원태님, 향단이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긴 뭐래, 이따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쇠가 빠지게 시키려고. 오늘도 우리 향단이 분만이 오래간만에 편안하라고 각설이 복을 또 입고 나오셨네요, 오늘. 예. 예전에는 우리 여성 품바님들이 요즘처럼 이쁜 옷을 안 입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오늘 좀 한 번만 비춰줘봐. 저기 우리 저기 그렇지. 원래 우리 각설이들은 원래 저렇게 입고 공연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예전에는 오단골만 장만하면은 한 10년 입었습니다. 10년씩 입었는데 요즘은 그냥 거의 20년 입은 옷이야? 아이고, 참, 괜찮네. 무시로 맞춘 건데, 그때도 최고 세련된 옷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우리 여자 각설이 분들이, 많이들, 옷을, 옷값 대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가지 분반님도 그렇고. 그래도 제가 가장 그냥 저렴한 것 같아요. 옷 두 벌 갖고 지금 25년째 입고 있네. 예? 그냥, 원래 각설이가 그렇지요, 뭐. 자, 이왕 나왔으니까, 잔잔한 노래, 못 푸는 노래부터 한번 좀 출발해보고, 나 다음에 우리 5월이 분반님하고, 오늘은 좀 순서를 바꾸자고. 왜냐면은 날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진력 나가지고 그냥 가잖아. 내가 맨 나중에 오니까. 갑시다. 잔잔한 노래부터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가지마 불러달라는데. 아이고. 여기 버드리가 배려놨어요. 여기야. 어디서?
마이크도 많이 들어가 보이고. 에? 어? 노래를 잘하는 거요?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한데? 됐다. 쭉쭉 잘 안 빨리는 느낌에다가. 아이고, 참. 우리 저 감독님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무대에 있었어? 그러니까요. 형님 신경 쓰면 안 돼요. 괜히. 이게, 일주일 만에 첫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게 사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헷갈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나와서 노래도 몇 곡 부르고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가지마? 그냥 가지마 한 곡 같습니다. 우리 진성 선배님,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 하나인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가지마
아이고, 네. 지금 박수 칠 게 아니라 음이 좀 이상해. 예, 좀 이상합니다. 원래 저는 뭐 가수는 그 저기 오디오 가수가 있고 비디오 가수가 있는데 각설이도 오디오 노래 잘하시는 품바님들 많고요. 저는 비디오 각설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얼굴만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좀 저기 해드려 얼굴을 좀 크로즈업 해가지고 좀 잡아줘. 또 그렇다고 그걸 또 만지고 있는다 만지지 말고 그냥 하는 소리요. 아이고 다 떨어져. 괜히 얼굴 저기 땡겨서 잡으면은 안 되고 그냥 긴가민가 하게끔. 저 새끼가 잘생겼다고 우김질을 하는데 카메라로 보면 잘생겼나 못생겼나 가물가물할 정도로 약간 멀리서 잡아줘야지. 여기 사운드 좀 낮게 좀 잔잔한 노래 좀. 지금 왜 이렇게 하울링이 많이 생기지? 날씨가 지금 오늘 저기 비올 날씨다 보니까 그런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게 막 기계들이 지랄하는 건가? 왜 이 새끼 부터 나와가지고 떠드냐고? 반항을 하나 본데 말을 안 듣네 오늘 기계들이. 그 저기 님의 향기부터 한번 잔잔한 거 한번 해보자. 잔잔 맞춰봐봐. 아래도 좀 만지고 위도 좀 만지고 살살 돌려가면서 어이 원봉이 형 반가워. 하
아이고 우리 장군사랑 우리 대전땡님 아유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식구들하고 예산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텐트도 쳐놓고 막 잘해놨는데 안 오시네.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예산에. 네, 그리고 저희는 아마 15일날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형 그거 한 번만 가끔 빠는 거야. 하루 종일 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고 싶은데 한 대씩 빨아. 아주 그냥 저기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하더라? 저기 살충제 뿌리는 차 있잖아요. 무궁하고 가는 거 연기 뿜는 거 있잖아. 하루 종일 연기 뿜는 거 같아. 자 우리 사람이 좋다 한번 갈게요. 신나게 한번 살살 한번 가볼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 대박이 형님 아이고 네, 반갑고요. 네 아무튼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울 때나 변함없어야 된다고 사람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날씨가 더우나 그죠 전쟁이 나나 코로나가 닥치나 상관없이 매주 금토일 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더운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대낮에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벅찹니다. 벅차지만은 또 기다리시는 분들 또 우리 또 2,500만 우리 유튜브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을 계속해서 자 이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순서를 달리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어쩜 좋냐 이쁜 아가씨가 우리 5월이 품바 팬님들이 딱 들어왔다가니 지금은 5월이 품바 할 시간이라고 딱 들어왔는데 뭐 잘생긴 놈이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 때로는 그렇지 나 같은 놈이 한번 보라고. 그리고 나 저기 맨날 하는 시간에 흘려 거기 내 팬들 많이 오는데 좀 이제 서로 얼굴을 좀 바꿔서 알리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분장한지 알지도 몰라. 5월이가 분장해서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비슷하잖아, 우리가 또. 그래. 사람이 좋다부터 한번 갑시다. 신명나게. 사람과 자
이게 조금 근데 확실히 좀 이게 대낮에 관객이 별로 없으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근데 아니 여기서 밤하라도 지금 한 저기 한 3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핸드폰 패채님 오셨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기 패채님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노래 한 곡 선물로 드리랍니다. 패채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아무튼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유념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우리 패채님 아이고 그렇지 하고 나 잘생긴 얼굴 탈까봐 걱정하시는 우리 패채님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여름휴가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패채님. 오시면은 제가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저 감독님 오실 때까지요. 제가 일부러 내가 마이크 잡은 거예요. 그렇죠. 뭐 저기 그래도 여기 요거 둘이 이쁜이들 찍어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내가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아까우시잖아. 얼마나 왔는데 우리 저기 이쁜이들 끝났으면 얼마나 서운해. 예. 자 우리 패채님 좋아하는 노래 한번 가볼까? 자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저기 패채님 맨편분 이렇게 하면은 좀 수준이 떨어지잖아. 뭐라고 했냐? 어르신 이렇게 해야 되냐? 패채님 우리 거래처님 잘생긴 거래처님 또 한 잔 해야 되는데 워낙 좋아하셔요. 저랑 술 한잔 먹는거 좋아해요. 진짜 공연자는 네. 관객 숫자를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벌써 네 명이 있는데 뭐. 뭐 쉬지 마라. 이번에 기계를 새로 사셨나 보네. 못 보던 기계가 또 대단합니다. 자 우리 입장 사람님도 감사하면서 자 우리 패채님 좋아하는 노래 한곡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김민정님 좋아하는 노래 한곡 내가 불러드리랍니다.
그래도 우리 백남봉 선생님이 유작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이 되기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별로 유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또 한 곡 불러봤습니다. 아이고 좋다. 저기 노래 한 좀 신나는 노래로 몇 곡 달려보고요. 저기에서 우리 이제 5월이 품반인데 슬슬 이제 준비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변사또님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애껴주셔서 감사 말씀 전하면서 저기 오래간만에 평행수 뭐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좋다. 너는 너밖에 몰랐니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아유, 아무튼 날씨가 무덥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 형님밖에 없네. 학교에도 아이고 참, 우리 또 표채님, 우리 JK 용사님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뵙는. 네, 우리 표채님께서 우리 또 무대 부단장님 너무 열광하신다고. 소주값. 아유 진짜. 기증하고 서수마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표채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아, 네. 아무튼 얼굴도 이쁜 분들이 마음씨도 착해요. 아무튼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기 노래 한잔 준비해 주시고. 어디가?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나? 우리 저 용사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야 우리 입장사라님 반갑습니다. 백댄서님 아우 반갑고요. 특별히 저기 누가 그렇지 저기 여기 뭐 통닭이 맛있는 여기가 태안군에서 통닭이 가장 맛있습니다. 형님 통닭 하나 좀 갖고 와. 예, 그것도 하나 갖고 나 두 마리 갖다 와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일반 통닭, 옛날 통닭이라고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외상으로 갖고 와. 외상이 아직 안 올랐는데. 그렇지. 저기 한번 갑시다. 노래. 어떤 노래 좋을까? 그렇지, 그렇지. 살살 갑시다. 살살. 날 더운데 푸닥거리 하는 것 같으면 불쌍하잖아. 그죠? 차분히 갑시다. 차분히. 차분히. 아리스리 세워라도 한번 이따 넣어주세요. 우리 변산분이 소리가. 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옛날에 그 잘하던 노래 있는데 그 빈손이란 노래 그 현진우님 거 있는데 그 노래 한번 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한다는데 그 이름도 남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놈들은 이름 남겨놨는데 더럽게 남긴 놈들도 많아요 세상에. 그죠? 어? 네, 누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나는 진짜 내 이름을 남긴다면은 진정으로 잘생긴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빈손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머리 하늘 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지금이 더운 시간이라 제가 나왔어요. 가장 무더운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오월이 품바님이 원래 등치는 좋고 힘도 좋고 다 좋지만은 엊그저께 예방접종을 한 관계로 해서 몸이 좀 안 좋을까봐 컨디션 좀 아이고 하긴 뭐 코로나 주사를 예방주사를 10대를 맞는다고 뭐 무슨 이상이 있겠어. 그건 사람이나 이상 있지 뭐 뚱돼지한테는 상관없어. 아이고 한 10인분 맞춰야지 좀 몸살기가 올 텐데 예방접종을 엊그저께 해고 와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더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럼 노래 두 곡만 더 할게. 좀 안 부르던 노래 한번 갑시다. 저기로 한번 갑시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노래랑 그 노래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더워. 아유. 우리 구름따라님, 멀리 계신 우리 구름따라님, 해남에서 신청곡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 모르는 노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더니, 친구야, 그냥 건강 보충이나 해라. 아이고, 잘했어. 구름따라님,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노래 연습 좀 많이 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후원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 연습 좀 해라, 맨날. 아무튼, 아이고, 뚱뚱이도 처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언간하면 좀 저기 아는 노래 좀 신청해. 아는 구름따라님 아는 노래. 예? 내가 아는 노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너 신곡 좀 연습 좀 해. 뒤밖에 안 보여.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저기 우리 오월이 분반님 한 곡만 더 부를게. 저 노래 어때요? 만약에 한번 해볼까? 거짓말 아니면 내 거예요 이거? 그럼 옹이 형님 뭐 부를까? 마지막 곡으로 옹이 근데 우리 우월이 분반님 매일 제일 먼저 마이크 잡고 고생 많았네. 겁나게 덥네. 이 시간 작살나네. 나는 그냥 항상 해 떨어지고 나가지고 마이크 잡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걱정돼서 내 마이크 잡은 거요. 예방접종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거는 전 오월이 분반님이 딱 나와서 노을빛 서해 배경은 우리 오월이 분반님이 불러주시기로 하고 구름따라님 그거 자 마지막 곡으로 옹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노을빛 서해 배경 갑니다.